진짜. 오늘은 제가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. 엄마입니다. 큰아들입니다. 작은아들입니다. 오늘은 남녀노소 좋아하는 제육불백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만들어주셨는데요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상추도 일단 싸먹고. 아빠가 민들레도 뜯어왔네. 와, 맛있다. 이게 제육불백이지. 고기가 큼지막하니까 먹을만하다. 되게 애기 상추네. 상추가 애기 상추더라고. 이래 향이 좀 세고. 와. 와, 진짜 크다. 아빠가 일부러 크게 썰었나 봐. 아니, 크게 썰어서 좋은지 식감이 말이 안 되네. 아, 역시 앞다리살로 해야 식감이, 이 식감이 다른 고기는 안 나와. 진짜 맛있다. 경우에 창란젓에다 고기를 딱 싸먹어.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죽을려 안 해. 뭐예요?
뭐 스테이크인데? 똑같이 이건 너무 크다. 이 하나가 너무 두껍게 썰어서 그래. 두껍게 썰린 것도 맛있겠다. 막 분량 올라오네.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고기도 먹으니까 너무 좋다. 새도 날아다니고. 이 집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 소리가 진짜 크게 나. 자동 알람이야, 자동 알람. 난 양파가 이렇게 아삭아삭한 것도 좋고, 많이 볶아가지고 막 늘러붙어가지고 달달해지는 거 있잖아. 그거 좋아. 그것도 맛있고. 그래서 뭔 요리 할 때는 양파를 완전 익혀갖고 양파에서 맛을 낼 때가 있잖아. 그래, 아삭아삭할 때는 느끼함도 잡아주고 그러니까. 장단점이 있어. 그러니까. 방금 미쳤네. 고기 멋있어 작살이나 버렸네. 고기가. 그러니까 아까 아빠가 썰어줬던 거 다 해도 될 뻔했어. 근데
그러니까 아쉽게 먹어야지 맛있지. 그렇지. 응. 이렇게 많이 먹고 배 안 부르다 하면 조금 이상한 거야. 응. 비정상적인 거. 우리가 좀 아 오인 뭐 먹었어. 우린 너무 많이 먹어. 잘 먹었다. 오늘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이 제육볶음을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어보았는데요. 아,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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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먹었다.